화제의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이 25일 마지막 회로 종영됐습니다. 반전을 거듭한 스토리와 함께 출연자들의 몰입도 높은 연기로 시청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번 드라마의 신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했던 진양철 회장의 고명딸 진화영 역을 맡았던 배우 김신록의 소름 돋는 연기는 드라마 성공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아들 종영을 앞두고 김신록은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가졌 는데요. 김신록은 인터뷰를 통해 진화영이 진도준의 계략에 넘어가 1,400억 원을 날리고 순양백화점을 빼앗긴 뒤 아버지 진양철을 찾아가 바지가랑이를 잡았던 장면을 소개했습니다. 김신록은 이 장면이 이성민 선배님과 1대1로 맞붙는 유일한 장면이라며 시작과 동시에 공기가 달라질 정도로 에너지 있는 선배님의 연기 덕분에 저는 수혜를 입은 입장이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드라마상에서 무릎을 꿇고 빌던 진화영은 진양철이 냉정하게 등을 돌리자 몸을 날려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는데요. 원래 대본에 적혀있기로는 민망한 듯 주저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비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김신록은 순간 정말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점프해서 몸을 던졌다며 이성민 선배님이 만들어주신 현장의 분위기에 올라타 연기하다 보니 대본과 다른 방식으로 표현됐다고 돌아봤습니다. 김신록은 서울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한 후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석사,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과 예술전문사를 졸업했습니다. 김신록은 학벌 좋은 배우라는 수식어 말고 다른 수식어가 붙을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라며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